대구의 한 동물원. 흑야망측한 입소문이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있는데 그 소문의 주인공은 제주돌이 원숭이도 아니요, 앙증맞은 토끼, 희귀한 라쿤도 아니요, 바로 여기 젖소우리가 그 야릇한 소문의 진원지인데. 젖소우리 안에 돼지라. 설마 젖소가 돼지를 낳았나? 이 우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제 갓 6개월 된 머슴아들 미니피그 복끼리 복돌이. 이 아들이 예쁘다고. 얼마나 왼수 같은지 내 말 좀 들어보이소. 야들 좀 보래. 내 등이 치그들 놀이터도 아니고 비비고 막 문대고 보소 보소 이런다 카이. 지켜준다 나 뭐라나 하면서 하루가 일종일 붙어서 사람들 다 보는데 나 뜨거운 것도 없고 염차도 없고. 아이고만 이래갖고 딴 데 시집가기도 글렀군. 그만 내 수줍어서 못 살겠대. 그만 하라고 짜증도 내보고 암만 싸워봐도 소용없다 인겨. 아이고만 다리에 지난다. 다리에 지나. 절로 가래. 아이고 그만 귀찮다마. 제발 좀 떨어지라 부탁한대. 그런 반면에 돼지도 할 말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누야, 내 안에 니 있대. 사나이 가슴에 불질러 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사랑엔 국경도 없다 카는데 우리 불꽃같이 타는 사랑 한번 해보자 카이.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복끼리의 참을 수 없는 시력. 복끼라 임마! 이씨! 복끼라! 야! 야 왜 너무 앞에 훔쳐먹어 복끼라! 식욕 앞에 사랑도 무너질까? 복끼라! 어? 나 남들 보면 너 굶기는 줄 알잖아! 어? 이라이야! 사랑하면 뭐든 나눠 먹는데. 조소가 오기 전에는 이 복끼리가 먼저 왔는데 그때는 내 말 잘 들었거든요. 예. 사육사 이 말을 잘 들었는데. 예. 조소가 오고 한 보름 지나고 나서부터는 막 예. 완전히 필이 꽂혔는지 복돌이 복끼리 막 영 사육사 말도 안 듣고. 예. 보다 못한 사육사 복끼리를 강제로 우리에서 꺼내는데. 복돌아 저리 가. 가. 저리 가. 가. 빨리. 차마 발길을 옮기지 못하고 이미 사랑에 눈먼 복끼리 가는 듯 싶더니 금세 들어와 버리는 복길. 포기하지 않는 사육사 또다시 잡긴 잡았는데 복끼리가 아닌 복돌이. 그냥 놀러 온 복돌이만 애꿎게 쫓겨나고. 오이, 오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복돌인데 오지 마, 저쪽인데, 어? 동물한테 오면 돼. 아이 참, 난 복돌이라니까요. 아 미치겠네. 다른 동물한테도 가고 그러지 않아요? 네, 다른 동물한테도 많이 찝쩍거리긴 찝쩍거려요. 저 뭐 양한테라도 그런지 아니 특히 또 저 진주 딸들이 한테도 많이 이렇게 찝쩍거리고 있고. 돼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3개월 전 당시 복끼리에게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커플들처럼 사랑을 나누기는커녕 밤낮없이 매번 싸우는 게 일이었다. 나이도 많고 덩치도 큰 대박이의 성격이 복끼리에겐 불만이었는지 싸움은 끝이 없었다. 아이비야 살살 하래. 다친다 다쳐. 오늘 끝장 보지. 아이 그래 한번 해보자. 싸움은 점점 격해져가고 카메라를 의식했는지 그제서야 싸움을 멈추고. 엄마 그저 우리 싸운 거 아니래요. 장난이래요. 화가 난 복끼리 이제는 염소에게 다가가더니 보란 듯이 퇴짜를 맞고 다른 염소에게 가더니. 아, 야, 넌 내 스타일 아니다. 운명적인 사랑을 찾아 탈출을 감행한 복끼리. 당나귀를 보더니. 어, 괜찮은데? 단번에 우리 안으로 들어가더니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하고 무차별 공격당하는 복길이. 저리 꺼져 돼지 녀석아. 어쭈 네가 날 쳤어. 그러나 성질 못된 당나귀를 만난 복길 당하고 말았다. 다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순간 드디어 내 반쪽을 찾았다. 흥만 한 몸이 아찔한 자태. 미스 우예요. 한순간에 큐피트의 화살을 맞아버린 돼지 총각 복길이 대피를 만난 기쁨에 다짜고짜 거칠게 달려들고 그렇게 젖소 우무와의 사랑은 시작되었던 것이었다. 복길아! 에이 자스가! 여전히 우무의 곁을 떠날 줄 모르는 복길이. 야 복길아 너 왜 그러냐? 어? 복길이 너 이래 잡아. 왜 그래 왜? 왜? 어? 복길아, 아야야야야! 아빠 같은 사육사도 지금은 사랑의 회방꾼일 뿐. 복길아! 이 별난 녀석의 사랑을 누가 말리리요? 너 왜 그러냐 왜? 어? 복길아! 야! 사육사의 말은 들은 채도 않고. 복길이 젖소가 그리도 좋은지. 일어나 너 우무 일어나. 우무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우무도 영 싫지는 않은 눈치인데 이젠 포기하려나 싶더니 엄마. 복길이 너 정신 안 차릴래. 완전히 이거 우무한테 뭐 환장했네 이게. 정열의 로맨티스트 복길이 사랑 앞에 체면도 부끄러움도 훨훨 벗어버렸다. 동물원 폐장 시간. 복길아, 복돌아, 너희들 이제 나가 청소하게. 이리 와, 우무야. 우리 청소를 위해 우무부터 한 곳으로 몰아놓고. 다음엔 성격 유별난 당나귀도 옮겨놓는데 이 순간. 당나귀 녀석 젖소 우무에게서 여자의 향기를 맡더니 미소를 머금고 그 순간부터 갈귀를 휘날리며 우무를 쫓아가는 당나귀. 아이 미스 우무 차라도 한잔해야지. 두 녀석의 뜀박질에 놀란 복길. 쫓고 쫓기기를 십여 분. 어? 이거 완전히 나 잡아봐라 분위기잖아. 어? 그러더니 훌쩍 넘기까지. 복길이 화났다. 감히 내 사랑을 건드려? 각오해. 복길이 당나귀에게 다가가더니 너 바람 피우면 죽어. 당나귀 너 일로 와. 예전과는 달리 당나귀에게 대드는 복길. 다 덤벼. 그렇게 위세를 부리더니 바로 보복당하고 딱 한 방에 무너졌지만 복길이는 용감했다. 그날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젖소 우무. 복길아, 닌 잠도 안 자나? 우무, 넌 내 끼다. 내가 밤새 니를 지킬 끼다. 미치겠다, 미치겠어. 복길아, 너까지 왜 그러냐? 어? 야, 사랑도 넘어가야 될 사랑이 있고 안 넘어가야 될 사랑이 있잖아. 어? 저 그냥 사랑 넘어갈래요. 그게 살 거야? 어? 그렇게 복길이의 사랑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사실 좀 보여줄게. 어? 밤은 깊어가고 우무와 복길이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젖소가 심상치 않다. 왠지 아침부터 눈이 풀리고 힘이 없어 보이는 우무. 급기야 수의사까지 동원되고 큰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 선생님 제발 우무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과연 우무에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걱정스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복길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상태고 눈도 좀 충혈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 손은 한정을 먹고 소화시킨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예. 저렇게 귀찮게구니까 아무래도 소화불량 증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많이 민감해져 있는 상태 같아요. 복길이의 지나친 사랑이 부담스러웠던 걸까? 누구야? 가슴아야 이제 아프지 말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소화불량까지 걸렸어. 그럼 싫으면 싫다고 표현이나 하지. 이 녀석아 이게. 그러나 잠시 후 복길이에겐 생각하기조차 싫은 조치가 기다리고 있었다. 당분간 우무 접근 금지. 우무하고 인사해 이제. 어? 당분간 이제 우무 못 볼 거야. 우무야, 우무야. 복길하고 인사해. 알았지? 어? 알았지? 독방의 답답함보다 우무를 못 본다는 사실이 더 가슴 저리는 복길이. 아쉬워. 어? 아쉽지? 슬피 우는 복길이를 위로해주는 사육사. 슬프구나. 많이 슬퍼? 어? 사랑해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슬퍼. 괜찮아. 나 이쁜 새끼 구해줄게. 이쁜 새끼. 이쁜 짝 구해줄게. 응?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새끼 구해줄게. 알았지? 우무와의 헤어짐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우무의 눈에도 아쉬움과 애틋함이 비치고 젖소와 돼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복길아, 앞으로는 힘든 사랑하지 말고 이쁜 색시 만나서 행복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협조